그래서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건 뭐 선식 같은 뭐 미숫가루? 네. 먹는 것도 신경 쓰시네. 살찌고 나서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아침에 선식을 먹고 있고요. 제가 장이 안 좋은데요. 이렇게 먹으면은 좀 속이 편안합니다. 건강하게 드시네요. 그치, 선식은 뭐. 이게 식사 끝? 진짜 솔직하게 예, 어떤 거 드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사과. 아, 사과 먹어야지. 사과야 뭐 아침 사과는 금입니다. 네. 금입니다. 금사과. 사과는 뭐 또. 쉐이크는 가루라서 먹고 나도 그렇게 포만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조금 약간 허전해요. 그래서 이렇게 사과 한 반쪽 정도씩 먹어주면은 포만감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. 예. 아야, 출출하고 시간도 됐고. 떠가. 떠가. 제가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. 이 시간 되면은 근데 빈속이잖아요. 그러니까 약을 빈속에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떡이니까. 약 때문에 예, 백설기 하나 들어갔고요. 10시 반이에요. 와.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이제 고지혈증이고요. 허리 척추측만증, 이건 피부과. 모야모야 때문에 신경외과. 그때는 눈이 안 보였어요.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, 오른쪽, 왼쪽 이렇게 해봤거든요. 이렇게 해봤는데, 오른쪽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MRI랑 CT랑 다 검사한 결과 이제 저는 뇌종양이 발견이 된 거죠. 종양이 크다 보니까는 한 번이 안 된다고 네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. 아, 뇌종양이요? 그랬구나. 얼마나 끔찍했는데요. 그 스테로이드, 스테로이드 약 치료받았는데 붓고 살찌고 많이 먹고 수술을 네 번 받았으니까 네 번에 그냥 센 걸 썼으니까는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많이 살도 찌고 붓기도 하고 그랬겠어요. 그래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먹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어머. 아이고 참. 그래. 너무 아깝다. 아, 이유가 있었네요.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살을 빼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만병의 근원이 다 살에서 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